개왕후 휘발나랍씨는 청나라 제6대 황제 걸륭제의 두 번째 황후로 양남기 정사품 세습자령 휘발나랍 나이포와 낭가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734년 그녀는 16세가 되던 해에 옹정제와 후공희비 뉴오록씨의 추천으로 보친왕 홍력의 축복진으로 혼인했습니다. 그녀가 홍력의 축복진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치가문 출신 만주족이면서 양남기에 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의 아버지 나이포는 세습자령이라는 큰 자리에 있었기에 신분과 권위가 상당했습니다. 옹정제는 본인이 직접 며느리들을 고르기도 하였는데 이는 팔기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위함도 있었기에 후공 희귀빈 유호록씨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보친왕부에 늦게 들어왔던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유일한 측복진으로 들어온 첩실이었습니다. 훗날 해연왕기비 고가씨가 되는 고씨는 당시 격격으로 들어왔다가 측복진으로 진급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1735년 옹정제가 승하하게 되면서 황위를 보친왕 홍력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왕부에서 측복진으로 들어온 그녀는 9개월 만에 황제의 여인 후궁이 되어야 했습니다. 정식적인 책봉을 하기 이전에 그녀는 비의 봉해저 나랍시의 날을 따서 나비로 가칭되어 불렸습니다. 1736년 그녀의 처소는 저수궁, 영수궁, 경인궁, 승건궁, 종수궁 등 다섯 곳의 처소 중 하나를 하사받는데 그곳이 바로 승건궁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1737년 그녀는 정식적으로 비의 책봉을 받았습니다. 봉우는 평안하고 고요하다는 뜻의 한우로 하여 한비로 책봉되었습니다. 1744년 그녀는 처소를 승건궁에서 익공궁으로 옮겼습니다. 1745년 그녀는 비에서 귀비로 진급되어 한귀비가 되었습니다. 1748년 걸륭제의 첫 번째 황후이자 총애를 많이 받고 있던 황후 부찰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걸륭제는 직접 황후 부찰씨의 시호를 효연순왕후 로넬이며 애도 기간을 길게 가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모 순경왕태후 뉴오록씨는 중공 황후의 자리가 공석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두 번째 황후 내정자로 그녀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귀비에서 황귀비로 봉해지면서 한왕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황귀비로 진급했다는 것은 단순히 후궁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자기는 황귀비 중에서 황귀비섬 육공사를 뜻했는데 황후의 공석이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리로 황후가 누리는 모든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황귀비로 진급된 지위는 다른 후궁들과 마찬가지로 권한을 나눠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계후를 내정받은 입장에서 육궁을 통솔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집안은 양남기에서 정왕기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1749년 그녀는 정식으로 황귀비로 책봉되었습니다. 걸륭제는 그녀가 황후 책봉을 받기 이전에 말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황귀비, 짐은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국사를 바쁘게 보내고 있었소. 내명부의 일은 이제껏 효연왕후가 맡아왔소. 황후는 성모왕태후를 극진히 모실 정도로 효심이 지극했고 일처리 또한 잘해서 현명한 아내였지. 10여 년 동안 짐이 국사에 전념하고 궁중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황후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오. 짐에게 황후는 효연왕후뿐이오. 허나 황태후께서 황후의 자리가 비어진 곳에 크게 상심하실 것이기에 그대를 황후로 삼을 것이오. 이는 걸륭제가 칙서에서 솔직하게 밝힌 것으로 당시 계후로 그녀를 내세울 생각은 없었지만 오직 순경왕태후의 의중에 따른다는 뜻을 내비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선왕이었던 옹정제와 순경왕태후가 직접 고른 아들 홍력의 측실이라는 점에서 계후로 삼아도 충분했던 편에 속했기에 걸륭제 또한 이 일에 크게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청나라에서 순치제의 효원왕후 동학씨가 황귀비였던 시절 이후 생전의 황후와 가까운 신분으로는 그녀가 오랜만이었습니다. 이후 훗날 영왕기비 위씨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조선의 승정원 일기에서 그녀의 황귀비 책봉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조서를 반포한 청나라의 사신이 조선에 도착했을 때 당시 조선의 국왕으로 재위하고 있던 영조가 황귀비에게 공물을 바쳐야 하냐 물었는데 사신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옹정왕제의 시기에는 황자를 낳지 않고 귀비가 되신 분이 있긴 하오나 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황후께서 받으시는 물건과 똑같이 전하고 있사옵니다.
영조는 최대한 조선에 귀한 진상품만을 올리며 그녀의 황귀비 책봉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시 영조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에도 또한 황귀비의 지위 자체가 황후와 동급이었다고 여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750년 효연순왕후 부차씨의 국상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녀는 황귀비에서 황후로 책봉되었습니다. 이에 아버지 나이포는 1등 승은공으로 추봉, 어머니는 일품부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관례에 따르면 첫 번째 황후이거나 황제의 어머니가 아닌 황후의 부모는 승은공으로 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계후로 내세워야 했던 권룡제는 그 관례를 깨고 첫 번째 황후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원칙을 두고 그녀의 친정 휘발나랍씨에게도 추봉과 책봉을 이어나갔습니다. 1752년 권룡제는 그녀에게서 석류가 담긴 분재 하나를 하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회임을 한 지 약 7개월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고대에서는 석류가 자녀가 많고 복이 많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권룡제는 이 분재를 하사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낳아주기를 매우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에 황후의 회임 소식을 들은 조선에서는 그녀가 분명 황자를 낳을 것임을 추측하고 있었고 강희제 때 이후 태자가 생길 것임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공궁에서 12왕자 영기를 낳았습니다. 영기는 그녀가 낳은 첫 아이가 되면서 유일한 적자였습니다. 그는 영기의 이름을 직접 영자 돌림의 옥처럼 귀하다는 뜻에 피변 꾸미개 길을 지어 엄청 기뻐하였습니다. 이후 유룡비원 침이 완공된 기념으로 그녀는 권룡제와 그의 후궁들과 공주, 황자 등과 함께 효연순왕후릉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효연순왕후 부차씨, 혜연왕귀비 고가씨, 철민왕귀비 부차씨 세 사람을 정식으로 묻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다시 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1753년 권룡제는 그녀에게 복숭아, 석류, 불수 세 종류의 분화를 하사했습니다. 복숭아는 장수, 석류는 많은 자식, 불수는 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오왕녀를 낳았습니다. 권룡제는 순경왕 태후를 모시고 열화와 목란을 순행하였는데 중간에 내대신 등을 파견하여 그녀를 반산행궁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녀가 오왕녀를 낳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였습니다. 1755년 오왕녀가 유절하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도 잠시 아직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13왕자 영경을 낳았습니다. 1757년 그녀의 어머니 1등 승은공 일품부인 낭가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그녀는 남순을 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왕녀를 잃은 지 2년 만에 어머니를 잃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국의 국모이고 황후였기 때문에 임종을 지키지 못한 슬픔도 쉽게 내비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그녀는 40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권룡제는 명을 내려 관원을 파견하여 그녀의 어머니를 제사를 지내고 을량을 하사하는 등 장모에 대한 장례를 후하게 치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고 얼마 가지 않아 13왕자 영경이 유절하였습니다. 같은 해에 그녀는 자녀 두 명과 어머니를 잃은 해로 비극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765년 그녀가 권룡제와 함께 네 번째 남순을 떠났습니다. 여행 도중 그녀는 4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권룡제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날 권룡제는 왕공 대신과 강남의 크고 작은 관원 등에게 명을 내려 모든 강수성과 절강성에서 파견한 병사들에게 두 달간의 식량을 하사하여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항주에 와서 권룡제가 귀한 음식을 하사하여 아침 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권룡제와 함께 저녁을 먹은 사람으로는 영기비 위씨, 경비 육씨, 용빈 화탁씨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날 권룡제가 화석화가 공주와 부마 복룡안에게 명을 내려 그녀를 수로를 통해 경성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지역을 지나도록 서둘러 귀경하였는데 그녀를 모시고 있었던 이들은 태감으로부터 의미심장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황후께서 미치신 것 같다. 황후께서는 입공궁 후전에서 병을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그 누구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후 권룡제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져 있을 때 복룡안으로 하여금 그녀의 상황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권룡제는 태감에게 당일 황후를 섬기는 궁녀들이 왜 주의를 하지 않았는지 심문할 것을 명을 내렸고 모든 게 명확해진 후에 황후 앞에서 궁녀들을 60대를 때리는 형을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 지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황후의 대우를 격하시키면서 입공공궁인 전부를 해산시키고 그나마 성실하게 그녀를 모셨던 10명을 골라 남겨두었습니다. 남순을 마치고 경성으로 돌아온 권룡제는 그녀에 대한 처우가 너무 부당하다며 간언한 형부시랑 나영아를 강등, 다음날 나영아를 위해 사정하던 대신 전효성을 사직시켰습니다. 이후 그녀의 황후, 황기비, 귀비, 빈에게의 책보를 거둬들이긴 했으나 황후의 자리를 박탈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권룡제가 이 일에 대한 입장을 밀서에 적어놓은 것이 발견되었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짐이 황태후를 모시고 항주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전에 황후가 갑자기 출가한다며 노발대발했다. 황후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 1766년 그녀의 친정이 정완기에서 다시 양남기로 강등되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서 황태후와 황후의 친정은 황제의 직속 정완기 또는 양완기 출신이어야 한다는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황후가 되거나 황제의 생모가 후궁 출신인 경우 법도에 따라 정완기 또는 양완기에 편입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친정이 정완기에서 양남기로 강등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녀가 일국의 국모도 아닌 일개 후궁으로 돌아갔다는 상황을 의미했습니다. 폐후가 된 것은 아니고 유폐만 되었던 그녀였지만 그녀를 모시는 궁녀는 고작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대우는 후궁 신분 중에서 가장 낮은 신분인 다붕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권룡제는 그녀를 바로 폐위시킬 명분이 있었으나 그리하지 않고 출가하겠다는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용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효연순왕후와 같은 대우를 하기엔 어렵다는 이유로 장례는 황기비의 관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폐서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황기비의 예로 치르라 명이 내려지긴 했지만 겉만 황기비의 예일 뿐 실상은 빈의 대우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날 권룡제는 12왕자에게 상복을 입으라 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장례 또한 온전히 봐주기 싫었는지 12왕자의 후손을 위해 10여 1만상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도에 따라 황자는 생모를 위해 100일을 상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룡비원쯤에 순회왕기비 소씨와 함께 합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관해서는 권룡제가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아 여러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강남의 여인을 비로 책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녀가 따르지 않아 머리를 잘랐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가 머리를 잘랐다는 것이 부정적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만주인들이 국상 때만 머리를 자르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기록에서 그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영조가 재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영조는 청나라의 계후인 그녀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일이 어찌 된 일인지 물어보았는데 홍대용과 박지원이 대답했습니다. 권룡제가 총애하는 후궁 용비 화탁씨의 모함을 받고 있던 중 그녀가 귀한 구슬 하나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조사해보니 그 구슬이 그녀의 시위관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시위관의 몸에서 그녀의 필체와 일치한 편지가 발견되면서 그 시위관은 죽게 되었습니다. 권룡제는 그녀를 의심하면서 유폐하기 시작했고 음식조차 잘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그녀가 권룡제 앞에서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이 조선의 기록은 그녀가 용비 화탁씨로부터 모함과 시위와 불륜으로 유폐된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당시 권룡제 본인이 엄청나게 총애를 하고 있던 영기비 위씨를 황기비로 올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던 점과 다음 황위를 이을 태자가 누가 될 것인가라는 쟁점의 논지 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평탄하다가 갑자기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선왕 옹정제와 희귀비 뉴오록씨가 직접 고른 며느리라는 점에서부터 예견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평범한 후궁들의 삶처럼 비에서 천천히 진급되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권룡제의 계후가 되었던 것은 행복과 불행이 공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나라의 계후는 순치제의 효해장왕후 박이제길 특시
강희제의 효소인왕후 뉴오록시, 효이인왕후 동가시 등 이후 여럿 존재했습니다. 다만 순치제의 경우는 모후 효장문왕후 박이제길특 씨의 조카를 극구 거부해왔기에 이 혼사에 대해 처음부터 반감이 컸던 순치제는 결국 트집을 잡아 폐후로 두는 바람에 그녀의 조카 손녀를 계후로 두었던 상황이었고, 강희제의 경우는 첫 번째 황후 효성인왕후 혁사리 씨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이에 계후로 두었던 두 명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권룡제는 그녀의 죽음을 이후로 따로 계후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고, 깊게 총애하고 있던 영기비 위 씨를 황기비로 책봉하며 육궁의 통솔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후 영왕기비 위 씨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유비 가리엽 특시 영비 파림 씨가 내명부를 돌보긴 했지만 권룡제가 모든 권한을 넘겨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경제가 황위에 오른 뒤에도 그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권룡제로부터 극진한 사랑과 존중을 받았던 효연순왕후 부철씨가 살아있을 당시 후궁들도 많지 않았고 적자를 두 명씩이나 낳았던 상황이기에 최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계후가 되었던 당시는 후궁들이 많았던 점을 별개로 권룡제가 효연순왕후만을 마음속에 담아두며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권룡제 나름대로 그녀를 존중해줬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효연순왕후와 비교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 점을 절실히 느끼며 안간힘으로 계후의 자리를 꿋꿋하게 이겨나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남순 여행에서 권룡제와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실해 보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이후 그녀의 유폐까지 되었던 것을 보면 분명 큰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후궁에서 황후가 되었지만 마지막은 역사 속에서 잊어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고 시효도 없는 황제에 버림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